짜잔, 이것은 사촌 언니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헤더먼트 파자마입니다. 분홍색 잠옷은 또 제가 없어가지고 헤더먼트에서 이번에 파자마 귀여운 게 나왔길래 핑크 잠옷을 골라봤습니다. 로고 밴딩 처리된 복서 팬츠 디자인의 반바지고요. 잠옷 상의는 긴팔 셔츠예요. 제가 긴팔에 반바지 조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골라봤어요. 쑥배송이 도착했습니다. 뭐 샀는지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저의 소울김, 광천김 한 봉다리 샀습니다. 쪽파도 한 단 샀고요. 왕새우만두 두 봉다리 샀고요. 명란솥밥 해먹으려고 명란젓도 하나 사봤습니다. 케일 주스 해먹을 쌈케일 샀고요. 애플 토마토라고 토마토가 한 팩에 3천 얼마밖에 안 하길래 토마토도 한 팩 사봤어요. 바나나도 하나 샀고요. 케일 주스 해먹으려고 스낵 당근도 하나 사봤습니다. 오이도 천 원이나 할인하고 있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990원짜리 양파도 하나 사봤어요. 배송 하울 끝! 오늘은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노동절 오늘 마침 알바를 쉬어요.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도착해가지고 택배 뜯고 호다닥 준비해보려고요. 짜잔 짜잔. 이거 이름 뭐였지? 만티스? 멘티스?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냐고 갖고 싶은 거 말하라 해서 고민하다가 사실 요새 제가 물욕이 없어가지고 막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을 며칠 하다가 호크테릭스 요새 워낙 핫하고 하니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힙색을 골라봤습니다. 색깔이 되게 많았는데 제일 무난한 검정색은 호크테릭스 이 시조새 로고가 골드로 돼 있는 거예요. 묘하게 뭔가 촌스러운 노란기 센 골드 컬러여가지고 무난하게 그레이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등산 브랜드 제품이어가지고 메쉬 소재가 엄청 짱짱해요. 통기성이 엄청 좋아 보이고요. 제 손보다 조금 아주 조금 더 큰 사이즈고 약간 차콜 느낌이면은 파크테릭스 시조새 로고는 밝은 그레이 컬러로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안정감 있는 컬러 조합입니다. 버클로 사이즈 조절해가지고 허리에 딱 차면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착용하는 겁니다. 전면부에 있는 포켓은 원포켓이고요. 뒤쪽에 있는 이 메인 수납 공간은 총 세 공간으로 나눠지거든요. 사이드 포켓, 메인 포켓이랑 여기 안에 또 지퍼가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안 해서 이 고리의 용도를 모르겠는데 아마 등산 용품이랑 연결해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것 같거든요. 이 작은 가방에 수납 공간이 총 네 군데였습니다. 오늘 바로 게시할 거라서 택을 떼줄게요. 재정정하겠습니다.
뒷판에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 수납 공간이 총 5개. 5개짜리 힙색입니다. 아크테릭스 힙색 하나 쳐서 저 지금 지하된 기분. 굉장히 힙해진 기분이에요. 짐마저 챙겨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가보게 했습니다. 푸름 조용히 좀 해, 제발. 야 조용히 좀 해. 야 조용히 해. 소름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카메라 꺼야 될 것 같아. 와 이러노. 응? 무슨 말이 하고 싶으세요? 왜? 말 지치자고. 왜? 무슨 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안 돼요, 가요, 그럼요. 갑자기. 가족들은 최대한 멀리서 자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집에서 온다. 나가보세요. 설명 질이 향상됩니다. 사진이잖아. 안녕하세요. 대리반께 가는 길. 거울도 안 보고 나가는 그 노래 있잖아. 거울도 안 보고 여자. 진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아 귀엽다. 이건 완전 네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어때? 하나의 디자인 나와서 벽에 주간식당 박혀있네. 어디? 주간식당. 어디? 저기 벽에! 저기 벽에! 2시! 2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안 찍었어.
좀 뜨거워. 제로 콜라도 있네. 제로 콜라 시켜줄까? 그게 니랑 사다도 먹고 처음 먹어. 그러니까 왜 먹어? 우리 시체스. 나도 사다도 먹을 일이 없었네. 맞죠? 짜장 시켜.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나도 시킬까? 어떤데? 짬뽕 시킬까? 심플해서 꽤 심플이랑 먹고 싶어. 너무 맛있잖아. 홍합이 매운가? 홍합 있어? 매운 홍합 있어 이 밑에. 사장님 저희 크림 짬뽕 하나랑 콜라 제로 하나요. 한 진짜 크다 근데. 재벌집에서 재벌집 동네아들인가 보. 테이블 아니야. 맛있는 거. 다 먹은 거. 다 없어졌네. 삭제됐어. 이거 뭐지? 배불러? 어? 하나도 시켰잖아. 왜 또 급발진하고 발 빼냐고. 저희 네. 아침은. 하지 마세요. 이제 꼭 중간에 저어서 드셔야지 마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떻게 섞어야 되나요? 걔가 통째로 들어왔어. 기운이 와이라 너무 심해. 커피집 뭐 들어가야 될까? 너무 맛있다. 커피집은 갈 수 없는 곳이야. 왜? 오늘 잘 안 여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어디 놀러 가셨어? 이거 맛있어. 파리에 계시는데? 좋겠다. 그냥 동그쪽으로 해야겠는데. 와 20만 원 할 거? 거기 선생님이 나 팔로우 해주셨잖아. 타로 선생님 유튜버라니까 나를 분석해 주시겠다고. 아 이거 39,000원 이러고? 20분 더 하려고 하네. 비건이라고 돼 있어? 대박. 드레스티니 드레스티니. 왜 이런 거밖에 안 갖다 놓는 거야? 아, 이거 있잖아. 피곤한데. 내가 이거 지금 안 된다. 늦어. 이거 있잖아. 삐 하면서. 해가지고. 아. 나 왜 이렇게 어둡게 나와? 나 왜 표정이 안 보이지? 앞으로 갔다가 네가 뒤에 있고 이런 거 있어. 뒤에 있고? 이제 네가 앞으로. 너 왜 이렇게 어두워? 아까 테니스 말 보여줘. 끝났나? 이게 나가! 이게 먹어! 이렇게 끝낼 수가 있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머리 왜 이렇게 떡이지? 이거 왜 이렇게 까맣게 너는 내가 너무 얼굴 표정이 안 보이는 거야. 색감에서 난 이거 아니면 이것만 아니면 돼? 네가 하루 생각 이거랑 이거랑 이게 나 이게 나? 난 그냥 너무 까맣지 표정이 그냥 내가 색감은 좋단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작냐? 화보가 세다. 좀 해무가 있는 것 같아. 맞죠? 좀 희뿌옇지? 저희는 밥 먹고 빈티샵 두근데 갔다가 사진 찍고 구경합니다. 집에 갑니다. 최고 뒷발차기 하는 귀여워. 저거 자전거는 좀 강아지들만 하는 걸 할게. 스름 스름 왜 하나 이빨 닫아.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가. 내가 너무 빨라서 카메라로 못 찍겠다. 저 와주라는. 주름. 주름. 가. 말머리 있나? 이거 뭐야? 물어봐 빨리. 세미 물어봐. 야, 메로 인형은 원래 저 색이야. 황록색이 돼 가고 있는데. 주름. 크크. 가자 안 들리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불닭 볶음면 플러스 짜파게티 불파게티를
해먹으려고요. 저는 짜파구리보다 불파게티가 더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기부한 100억도 다 회수할 작정이야. 그거 없어. 아 근데 우리 막 샐러드에 막 엄청 물수가나. 언니는 뭔가 사이드 메뉴. 아 잠시만. 한번 같이 굴게요. 네. 완전 바삭하게 돼지 껍데기처럼. 맛있겠다. 맛있겠다. 조금만 더 있어요. 그 벤치. 도시락이나 병원에서 직접 가서 야채 막 야. 근데 진짜 그냥 생각하고 무서워. 여기 원래 동그란 전등이 달려 있었어요. 제가 예쁜 조명을 달아보겠다고 사가지고 이거를 다 뗐는데 이 천장 벽이 너무 허버린 거예요. 여기 벽이 그냥 합판 하나 받쳐져 있어가지고 오브제 같은 무거운 전등을 다니까 벽이 힘이 없어가지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다시 원상복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루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안경이랑 마스크를 썼습니다. 전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닫을게요. 어떡하지? 오늘 사무실도 출근하고 알바도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머리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번 수술 치러 가는데 4월에는 깜빡하고 안 친 거예요. 어쩐지 머리가 너무 보였는데 수술 안 쳐가지고 그랬던 거였어요. 머리도 좀 예약하고 하려고요. 생각난 김에 머리 예약했고요. 나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준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데리고 왔어. 조강은 유튜브 안 하고 라이브 방송하고 싶대. 아프리카 BJ를 받자. 실시간으로 소통하니까 재밌었다, 칸. 별풍 받고. 아니, 춤추면 되겠네. 오늘 가서 말해봐야겠다. 귀엽게. 예명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제 자기 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부끄러워. 그러면 좀 부끄럽지. 난 실물이랑 달라서 라방 못하잖아. 요새 라방 필터 되잖아. 나는 말이 달달달달 떨어가지고. 난 얼굴 안 까고 하잖아. 다행히 좀. 목소리가 정숙해지더라. 사투리도 안 쓰고 해가지고 저는 했거든요? 언니 나 수련이 데리고 나올게. 미안해 엄마가 차가 없어서. 차하지 한 마리만 그니까 미치겠네. 뭐야 그러노. 어? 엄청 시지다. 우리가 바보가 핑크 모자와 손절 기념이다. 니가 주면 나 저렇게 키운 적 없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자살이 맞다는 확신이 드네요. 중요한 이거 꼬맨들이야? 저는 안 돼요. 나랑도 안 되고. 진짜? 신감은? 신짜오? 신짜오. 안녕하세요. 신감은? 감사합니다. 딸꾹질이 나왔네. 내가 파리 표현을 넘어가고 있어. 어? 갑자기 왜 이게 나? 내가 맨날 이거 봐서 그런 거 같아. 근데 진짜 확확 넘어가네. 전개가 빠르구나. 갑자기 전선생님. 야, 니 그리고 이제 유럽 빨리 다 올리고. 아, 맞아. 이때 진짜 다 잘랐어. 계속 브라자. 쇼핑. 성인 먹은 거 너무 웃기네. 왜 이렇게 웃기냐. 바보들이다 진짜. 검색이라고는 안 하고 인터넷이라고는 없는 애들처럼. 맞은편에 부츠 카페 있었는데 개화가 부츠 카페 있었는데 다 너무 우연히 발견한 것들이라서. 우리 이제 어디 갈 건데요도 없고 그냥 어? 그냥 걸었어. 나 팔이 그냥 걸었어. 딸꾹질 어떻게 보내시냐. 혓바닥을 좀 이렇게 빼봐. 진짜 전개가 빠르다. 과정이 없어. 결과. 집에 왔습니다. 말했습니다.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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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다 뭔가. 나폴리 때랑 달라. 왜냐면 나폴리는 3일치 영상이고 이거는 6일치인 거고. 근데 길이는 비슷해. 아유 자식 키우는 사람이 너네 자식 욕하고 그러는 거. 저는 영상 편집 중입니다. 딸꾹질을 지금 2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겠어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딸꾹질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내일 저녁에도 또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가지고 영상 편집을 좀 해놔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 편집하다가 저는 자려고요. 영상 편집 마저 하고 내일 아침에, 아 오늘 아침이구나. 조금 있다가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얘들이 준 편지인데 얘들이 준 편지가 꽤 모여가지고 상자에다가 고이 넣어가지고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배고파가지고 점심을 차려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명란솥밥을 해먹을 겁니다. 미세스 브라운님의 레시피를 참고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명란솥밥입니다. 요새 이 숟가락 정보를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 숟가락은 오덴세의 제품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은 있는데 똑같은 제품은 단종됐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약숟가락 같이 생겨서 귀엽기도 하고 밥 퍼먹고 할 때도 좋아요. 오늘의 밥 친구는 나쁜 엄마. 이건 나랑 비슷해요? 전 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요. 자식이 사줄게 생겼는데 밥이 너무. 그러니까 아닙니까? 예? 아, 옳지, 잘했어. 빠져. 예. 아, 제가. 술은. 얘들이 왔다 갔습니다. 아, 대구 얘들아 고마워. 저 내일 생일인데 생일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설렁이 데리고 친구 집으로 가겠습니다. 메루. 메루 모자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들어와. 들어와서 울어라. 카메라 앞에서 울어라. 윤학계야. 들어와서 울어라. 우리 몇 년? 화나서 아니야? 간지러운 말은 못 쓰겠어요. 다 썼어요. 와. 일곱이다. 맛있겠다. 더 넣을까? 다시나 봐, 최고네. 이대로 keep going. Good. 대로 이모 생일이지? 이모한테 한마디 해. 이모가 많이 봐주잖아. 한마디 해, 메로. 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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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금 파티 중 준비 중입니다. 자고요? 여기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여기 이제 예원 언니가 들어오면 얼굴 찍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로 전라도 산 친구 영상 틀 거예요. 강아지 자리? 지금 상을 차리려고 합니다. 야, 개털 좀 내. 이건 뭐야? 나 대단한 요리사가 됐는데 돌을 두개 됐어. 상 차려본 적 처음이야. 엄마 생일이어서 미역국을 한번 끓여봤는데. 나도. 이 정도면 되려나? 예원 이거 많이 했다. 야, 왜? 맛있어? 미역국, 소불고기, 미역 무침, 파래, 파래 무침, 장조림, 생일상 차림, 메로. 케이크 픽업 갑니다. 근데 비가 와요. 이렇게
생일상이 완성됐습니다. 잡채. 파김치를 제일 앞에 놔줬어. 아니 파김치 케이크 만들고. 파김치 케이크 너무 괜찮지 않나? 파티 준비 완료. 지금 유언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들어와. 가만히 안 내가 좋아하는 노래잖아. 틈봤네. 가만히 이뻐. 알죠? 소원 계시고요. 꿇어봐. 이거 이렇게 흐른 거. 물색 케이크 아니야. 물색으로 했잖아. 아니 오늘 연기 연습한 거 아니지? 어떻게 그럴까? 그거에 저 아는 거? 잘할게 잘할게 잘한다. 저희 파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애기 같다. 사살이 맞나? 그니까 고맙다. 축하한다. 미역국 한번 먹어봐라. 내가 네가 끓여준 미역국을 다 먹어. 두 번째 미역국인데 좀 짜더라고. 신겁나. 너무 맛있어. 맛있냐? 이거 국에서 내려왔나? 몰라겠어. 잘한 거 큰 밥이야? 밥은 안 했어. 영양소밥을 하는 거. 저 그런 거 먹어줘야 복이 오거든. 잡채도 했어? 저는 샀다. 언니 어쩐지 네가 연락이 두절된 거야. 나는 그리고 기절했잖아. 난 데이하고 뻗은 줄 알았어. 오늘 모임이 취소되나? 수고할 것 같다. 그래야겠나. 남녀는 청첩장처럼. 야 길게 썼네. 취중 편지네. 생각을 써가지고 감정을 담아 붙거든. 왜 하는 거 아니야? 노래 서정적인 거 듣까? 인간성도 아니 아니 조상집 같잖아. 야 조피디 노래 듣게. 나 그거 했잖아. 조피디였잖아. 수술을 했어. 얼굴 반짝거려. 출세했어. 따끈한 밥 처음 먹어보려고. 기쁨의 눈물이지.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이지. 눈물이 너무 귀엽네. 눈물이 좋아하잖아. 너무 귀엽네. 나 너네 열면은 눈물이 같이 나든지. 근데 왜 안 울어? 아니야. 깨친다고 닦았잖아. 눈물이 뭔지 알죠? 거의 내가 밥 시킨다 해서 놀랬겠네. 오늘 오면 시키자고. 어제가 여기 잔뜩 붙었는데 괜찮나? 이게 뭐야? 저 국을 데파줄까? 소금 좀 더 넣어줄까? 매운 먹기 좀 싱겁다. 지금 말을 못한다. 너무 감동받아. 스테비얼 저도 지금 얘 그냥 먹으려다. 이영이 생일을 해준 적 있나? 태어나서 두 번 끓여봤다잖아 미역국. 한번 엄마 한번 그래도 영상 있으라고 듣고 윤학계들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언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미역국은 말을 했었잖아. 응. 말을 해서 그냥 미역국을 보온병 같은 데 담아가지고 나 집에서 내일이나 먹는 줄 알았지. 이런 상상이 차려져 있을 거라고. 근데 보온병도 없어요. 그게 오랜 우리 계획이었다. 우리 피인데 저번 주부터 얘기했어. 저희 회사에서 꽃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박. 되게 유명한 컬러인데.
진짜? 이렇게 했어. 야, 근데. 맛있겠다. 맛있는 거 맛있네. 설치류가 영지 있잖아요. 찍찍한 지. 그게 지잖아. 다람쥐는 찍찍 안 한다고요. 풍선젤리 걸었나? 젤리? 그럼 찍었다고? 립스틱 발라놓고 안 챙겨놓고. 이거 발라줄까? 나는 남녀 거 바르. 왜? 내가 한번 발라봐. 브라운이야. 벌써 다 왔어? 나 우리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데. 진짜 1일스가 좀 터졌나봐. 좀 9만이 됐어. 꾸준히 뭐 하나 진짜 걸리네. 그럼 1일스 안 하지 말자. 후안으로 0.5로 해서 플래시. 어. 야, 나 애기처럼 나. 들어줘. 다른 표정. 들어줘, 들어줘. 한번 봐봐. 피부가 겁나 좋게 나온다. 얼굴이 이렇게 확 작아지면서 살은 또 엄청 길어 보여. 신기해라. 이거 찍어야지. 진짜? 화면 속에 있는 아~ 너를 찍는. 어, 좋아. 이거 MG샷이다. 이거 맞아?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 눈알이야. 생일파티 할 때 나 이런 핸드폰 해가지고 저 우리 친구가 별로 공기계라도 좀 들고 와가지고 이제 요새 들어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원테이크처럼 너무 잘하시는 거 뭔데 뭔데 저 격자가 나오는 것도 멋이가 맞다 이게 노래를 너무 이렇게 그럴싸할까 딴딴딴딴 하는 그 노래가 있어 감사합니다. 맛있겠어요. 맞다. 꿀을 진짜 한 바가지 뿌려줬는데. 맛있다. 나오니까 좋네. 종종 나오자.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감기 모임을 같이 맛있어. 이거 하고 이제 포토 가는 거야? 나가. 좀 뭘 끊을 때 포토부터 갔다 오고 그래. 약간 술 취했을 때 재밌게 나오더라고. 이거 진짜 무거워. 1.5kg 이상이야. 저음이다. 무거워. 안에 텅 빈 게 아니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네. 포토홀 같다, 기사 여기. 여기서 한 장은 있겠지. 두 시간이나 남았다, 아, 오늘 가보자. 아, 맛있겠다. 겉바 속촉이야. 맛집이다. 피자 드실 분? 피자 좋아하잖아. 안 맞아? 피자 안 먹어. 나 먹어. 니 그렇게 피자를 좋아? 피자 배달 안 돼가지고. 이거는 배달돼? 피자집이 없지 않나? 안주가 너무 다 맛있습니다. 안주가 맛있어요. 나와도 있잖아 여기. 어, 귀여워. 우와, 예전이다. 고마워요. 와, 최고 최고. 예원이가 잘 어울린다. 하나씩 골라. 난 이거. 이것도 귀엽네. 난 이거. 역시 면사포를 먹지. 면사포 내 죽기 전에 한번 해볼게. 이것도 귀엽다, 하트. 이거 하자, 그럼. 어, 예쁘다. 영상 예쁘다. 다양한 얼굴에. 아, 돈을 안 먹네. 싸가지 없네.
없어.